오늘은 히브리인들이라면 특히 이스라엘 안에 유대인들이라면 반드시 알고 있는 자신의 이렇게 익숙한 문화, 뭐 이스라엘 사람 특히나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설명해봐라, 아니면 뭐 제사장을 설명해봐라. 사실 이방인들은 범접할 수 없는 주제들이고 내용들인데,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따로 이런 것들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따로 공부해야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는 특히나 자기의 문화, 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한복, 한복을 이렇게 보여주고 이게 이 옷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한복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고, 뭐 명절의 차례 제사상 뭐 이런 것도 우리나라 문화 널뛰기 이런 거 설명하라고 하면 잘 설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안에 유대인들 안에 이런 성막이라든가 성전 제사장 이런 책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 더 설명할 나위 없는 그런 내용들인데, 이런 것들을 먼저 받고 세상에서 유일하게 받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것들 도대체 왜 하고 있었는지를 다시 설명받아야 할 그 내용, 그럴 상태가 됐다고 하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기도드렸다시피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들의 너무 자만감, 또 선민 사상이 너무 팽배한 가운데 가르쳐야 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게 마땅할 사람들이 오히려 가르침 받아야 된 그런 갓난아기 수준의 그런 상태가 됐다라고 사도 바울의 책망을 듣는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내용이면서, 6장은 이제 많이들 알려진 바와 같이 구원 취소 교리로 많이 쓰이는 그런 범위예요. 그래서 이건 절대 히브리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가지고 속여서 많은 믿는 사람들과 또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가지고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게 바로 히브리서 6장 10장 이렇게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히브리서는 절대로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책이 아니라 오히려 한번 구원은 영원하다라고 얘기해 주는 게 사실 히브리서인데, 이 말이 왜 구원 취소가 이렇게 사람들이 주장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이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장 12절에 이렇게 보면은, 시간 면에서 보자면 너희가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데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다시 너희에게 가르쳐 줄 필요가 있으므로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되었다. 여기 기초 원리들이 등장하는데 그 기초 원리들은 6장 1절에 이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5장 마지막 부분 같이 묶어서 이제 다시 강의를 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기초 원리들에 대한 설명을 이제 자세하게 6장이 풀어나가기 시작하는데, 기초 원리들, 이 유대인들이라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도대체 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너희가 계속해서 반복할 필요가 없는데도 왜 이런 것들 계속해야 되는지, 이런 곳에서 이제 나아가서 완전함으로,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 6장도 뭘 원하냐면은, 예를 들면 6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교리에 관한 기초 원리를 떠나서 완전함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완전함으로, 퍼펙트, 완전함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나아가야 하는 상황. 그러니까 오늘도 히브리서 6장을 통해서 뭘 성경이 얘기하고 있냐면은, 믿는 사람 성도의 성장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의 성장. 반드시 성장해야 되는 거를. 왜냐면 갓난 아기로 머무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도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고 성경이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더 먼저 성장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지금 동일하게 이렇게 갓난 아이 상태로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책망하고 성장해야 된다는 걸 오늘 다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기록들, 특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들을 젖, 꿀, 여기 단단한 음식, 고기, 때로는 사과, 이런 말로, 이런 표현으로 쓰는 게 바로 이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욥이 자기의 고백처럼 하나님, 내가 먹는 일상생활의 음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내가 더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마귀도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을 때 말씀으로 시험했는데, 이것을 말씀으로 이기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게 아니라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 그 단어들, 하나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게 바로 믿는 사람이다. 사람은 당연히 그런데 이제 이것을 다 거부하니까 사람이 죄인 된 상태로 이제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것이고, 믿는 사람들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고 말씀으로 성장해야 하는 게, 그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다. 사람은 갓난 아이로 태어나는 거 맞습니까? 이거 뭐 우리가 공부 안 해도 알잖아요. 아이로 태어나서, 반드시 아이로 태어나서 자라야 되는 게 사람이잖아요. 영적 출생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이로 태어났으면 성장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만약에 아이로 태어나서, 제 눈에는 제 둘째 딸이 지금 만 3세인데 이쁘죠. 가장 이쁠 나이고. 근데 평생 만 3세로 있으면은 제가 제 아이를 위해서 너무 희생을 해야 합니다. 그죠?
제 아이는 모든 걸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다 누릴 수 있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너무 많은 희생이 따라요. 저 아이는 즉 사람 구실을 못한다는 거예요. 아이로만 존재하게 되면. 영적으로도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아이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아이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래서 거기는 표현 자체가 누룩, 죗덩어리, 음행, 파당, 법정 싸움, 소송, 이혼 이런 문제가 팽배했던 게 고린도 교회 문제였다고 이제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다 아이 상태다. 여기 히브리서도 지금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욕할 때가 아니다. 지금 너희가 유대인들 우쭐하다는 유대인들 가운데서 여기도 똑같습니다. 교회가 됐는데 출신이 유대인들이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썼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말 쓰는 교회들에게 쓰면서 너희가 지금 너희는 당연히 이런 성전과 성막 설명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방인들에게 멜기세덱하면은 아 그게 뭐 누구죠? 당연히 물어볼 텐데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멜기세덱이란 이름은 알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에게는 친근한 게 바로 이 성경 인물들, 성경 단어들 이런 것들인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이거를 그냥 우리나라 한국의 명절 지내듯이 그냥 되돌아오는 설날이 있겠거니 되돌아오는 그냥 추석이겠거니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명절 지내듯이 지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예수님의 모형과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것들인데 명절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 기구들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간 성막 이 모든 게 다 예수님의 예표. 그래서 성경 기록들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나에 대해서 찾을 수 성경 기록은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한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기록을 탐구하고 연구하고 이걸 계속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탐구하고 연구하고 너희가 성경 말씀 가까이 둬야지만 하나님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바른 지식이 들어오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바른 지식을 올바로 소화를 해서 그게 처음으로는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전만 제가 흡수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따가 또 말씀의 이유식을 흡수하게 돼요. 이유식 먹다 보니까 또 씹을 수 있게 돼서 비교적 이제 고기도 먹기 시작하고 그 뒤에 이제 딱딱한 고기까지 먹으면서 그런 상태를 뭐라고 얘기해요? 13절에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임으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히브리 지금 편지를 받는 유대인 교회가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젖만 먹어서 그냥 너희에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은혜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공생기가 와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피를 믿는 구원 이것만 얘기할 수밖에 없다. 도대체 너희가 성장을 안 해서 이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우리랑 별반 동떨어지지 않아요. 많은 교회들이 지금 다 이거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얘기하고 있고 백날 그러니까 맨날 복음서 얘기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떠나서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성장이 무엇인지 예수의 생애에서 의의 사람이 보여주는 세상과의 믿음의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무엇인지 영적 전쟁이 실제로 진짜 총성이 소리 안 나지만 소리 안 나는 그 전쟁터에서 진짜 치열하게 싸우는 이런 게 무엇인지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영적 존재들이 지금 우리가 북한과 남한이 이렇게 밀접하게 휴전선을 가운데 두고서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것처럼 하늘에도 그런 존재들이 대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하늘에 북한을 치리하고 있는 영적 존재가 있고 남한을 치리하고 있는 영적 존재가 있고 그래서 과거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계시해 주는 것처럼 이 땅에 보이는 지도자들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영적 하나님의 천사들과 마귀 천사들이 싸우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성경이 계시해 주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성화 과정을 통해서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까지 그래서 이 안에 철학과 미술과 예술 문화 정치까지 다 해서 우리는 종합적인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고자 알려주고자 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섭취해야 하는 게 이게 성경에 말한 진리인데 이걸 다 소화 못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조차도. 그래서 너희가 지금 갓난아이 상태다. 이 갓난아이 상태는 고린도 교회랑 지금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동일하게. 예. 분별을 못한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지만. 예.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처럼 지금 너희가 유대인이라고 지금 자랑. 유대인 교회라고 유대인 출신 교회라고 해서 자랑할 게 못 된다. 14절. 단단한 음식은 이런 사람들에게 속하는데 너희가 이런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래서 베드로 사도 바울 같은 이런 사람이 단단한 장성의 분량, 장성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감각들을 사용하여 단련받게 함으로써 스스로 이렇게 도전도 받고 믿음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겨내고 하면서 스스로 단련, 하나님의 통해서 단련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단단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고기처럼 씹어 먹으니까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 그래서 분별력이 높아지는 것을 얘기해요. 이 말씀을 많이 접하고 충분히 소화시킬 능력이 되면은 그래서
우리나라 나이로도 20살 이상이면 군대도 가고 하잖아요. 30살 이상이면 뭐한 가정에 가정이 돼서 이제 가정을 이끌기도 하고 그런 사회 일원으로서 어른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참 신비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자기가 많이 배웠습니다. 사회 경험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와도 교회에서는 희한한 일로 사람들이 실족해서 나가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왜냐하면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게 이제 우스운 어리석은 일들인데 14절에 2장 14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본성에 속한 사람이 있고 15절에 영에 속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본성에 속한 사람은 태어나면서 휴먼 네이처 아담의 그 본성을 타고난 이런 소위 말해 죄인들로 태어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디바인 네이처 신성을 받은 우리 신성이라고 얘기하는 신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영에 속한 자라고 얘기해요.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해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돌아가는 일이나 교회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화에 낄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믿지도 않고 이해도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것들이 그들에게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왔을 때 아유 예수님이 뭘 하나님이시고 이런 게 이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기능이 움직이지 못한 사람들은 그래서 아담에게 반드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했을 때 죽게 된 기능을 상실하게 된 거에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영혼 몸이 다 기능을 상실했어요. 일부 다 누룩이 들어서 부패된 상태로 사람이 태어나는데 그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손상을 받는 게 바로 영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그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다. 근데 이걸 살리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오셔가지고 둘째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영을 살리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는데 그 영적으로 죽어있는 것 사람은 영은 기능을 다 해요. 근데 기능이 하나님을 향해서는 안 하고 마귀나 세상을 향해서는 다 한다는 거예요. 죄를 향해서는 다 하고 사람은 영혼 몸 이 세 가지가 다 작동하는 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숨을 쉬듯이 그러니까 영이 있어요. 근데 그 영의 기능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래 쓰는 게 영이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사람의 영은 죄인이든 의인이든 간에 다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영은. 근데 중요한 건 혼이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혼이 지옥을 가느냐 천국을 가느냐. 다만 하나님을 원래 알아봐야 하는 기관이 영인데 영이 기능을 못하니까 영적인 기능이 죽었기 때문에 이걸 살리신 분이 예수님이라 그래서 그것을 다시 태어난다.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 안에 성령님 들어가셔야 되는 걸 다시 태어난다? 새로 태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존재가 돼야지만 하나님의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것들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리석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고린도전서 얘기인데 히브리 사람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 편지를 받는 이 사람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분별하지 못해서 이렇게 이제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장성한 사람은요 선악을 분별하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렇게 침투하고 있는 거짓 교리 거짓 교사 거짓 형제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이유가 장성한 그래서 이렇게 장성한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를 맡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디모데 같은 사람들 세워서 목회자를 만들고 디도 같은 사람들 세워서 목회자를 만들고 베드로가 내 아들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의 마가 같은 사람을 세워서 그런 마가 같은 사람들이 또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을 왜 세우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장성한 물량에 이르는 영적인 단단한 음식을 소화시키는 이런 자가 됐기 때문에 이런 자들을 세워서 이런 자를 통해서 이런 사람을 먼저 본을 만들고 성도들도 그 본을 따라오게 만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말씀이라든가 지혜라든가 명철에서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 맞춰서 성숙한 사람을 교회 리더로 세워서 목사는 그런 임무를 맡아서 목사가 먼저 그런 사람을 임명해서 그래서 교회 집사들을 세우잖아요. 그런 집사들을 세워가지고 집사들이 교회 이렇게 돌아가는 일들이 그래서 기독교 우리 제가 오전에도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우리의 시선은 항상 하나님이라고 하는 특히나 성경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세상에 돌아간 우리가 학창시절에 배우는 것처럼 세상의 시선으로 기독교를 보는 게 아니라 기독교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시선으로 세상을 판단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는 사람들도 잘못하고 있는 행동 중에 이런 행동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좀만 자칫하다 보면 세상에 무슨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그런 단체들을 성경에 끼워 맞추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이 있어요.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 자세는 이걸 통해서 아 세상에 이렇게 악한 존재들을 돌아가구나. 세상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고 그런 단체들은 뒤에 다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와 마귀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 꿰차서 우리가 시야를 뭐 사이트라고 얘기하잖아 시력. 우리 시선은 이 육신의 시야 시력만에서 멈춰야 되는 게 아니고 거기다 인을 붙이셔야 되는. 그럼 통찰력이 되잖아요. 그 안을 꿰뚫어 보는 게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의 안경이에요. 그거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도 교회에 돌아가는 이런 일도. 단순히 우리는 혈과 육의 문제를 넘어서서 그래서 영적인 문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된 일들. 여기서 지금 이 히브리 편지를 받는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유대인들이 여기 미치지 못하니까 갓난 아기들한테 이런 걸 설명해봐야 지금 이해를 못하니까 사도 바울이 다시 내가 기초 원리들 너희들이 되돌아가서는 안 되는 이 반복되는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6장이 시작하는 겁니다.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에 관한 기초 원리들 이 기초 원리들에서 떠나야 되는데 지금 기초 원리들에 떠나서 완전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구원은 받았고 자꾸 구원 받아라 구원의 간증만 반복해서 이렇게 라디오 테이프 돌리지 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성장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과 함께 그 장성한 분량에 30살의 나이까지 자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걸 안 하고 지금 계속해서 갓난아이는 이렇게 되는 거야. 갓난아이가 되면 너무 좋다. 갓난아이가 되면 지옥이란가. 이런 기초 원리들만 계속 놓고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행위들로부터 회개. 계속 회개는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생명에 이르는 회개로 시작해가지고 우리 믿음 생활에서는 늘 회개를 해야 되지만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딱 한 번에 획을 긋는 회개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게 바로 구원에 이르는 회개. 우리 회개와 믿음을 동시하게 가져가서 우리가 동전의 양면처럼 내가 회개를 했으면 진짜 성경적인 참 회개를 했으면 믿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었다 그러면 참 회개를 해야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 없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자기의 과거 행동들을 내려놓지 못하면 이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열매가 안 나오기 때문에. 열매 없는 나무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의 상징이다. 열매 없는 이스라엘처럼 이 무화과 나무는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고 저주를 해서 열매가 그냥 시들어버린 말라버린 그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 없는 걸 하나님은 굉장히 미워하세요. 우리를 구원시킨 이유가 단순히 이게 지옥에서 꺼내려고 구원시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 성장해서 하나님의 이 각가지 지혜들을 다 알기를 원하시는데 이건 다 아우 구원받았으니까 이건 다 치우고 너무 좋습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이 땅이 천국입니다. 정말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 보면은 아우 뭐 우리보다도 더 정말 그 세상에서 진짜 천국처럼 사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가서 대화를 나눠보면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 눈도 보니까 다른 세상이 됐어요. 예수님 만나니까. 맞아요. 그 간증이 맞아요. 세상은 그대로지만 내가 바뀐 거예요. 왜냐면 내가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 간증은 어린아이와 같은 간증이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막지 말라 그러잖아요. 하늘의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 우리가 흔히 얘기한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이런 사람들의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오고 그런 마음으로 간증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그럼에도 믿음 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고 성경 말씀을 가까이 두고서 이렇게 자라다 보면은 아 구원 받았으니 내가 이제 막 태어나고 우리 아이 태어난 것처럼 아이가 제 딸 아이가 만 3세로 20년 30년 저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은 저도 괴로워요. 그죠? 저도 괴로워요. 영적인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영적인 아이도 반드시 한 번은 출생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이라는 단어 안 쓴다 그랬어요. 반드시 다시 한번 태어나는 일이 반드시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렇게 태어나는 일이 있으면은 그 뒤로는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들의 편지서도 마찬가지고 히브리서 편지서도 마찬가지고 반드시 성장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근데 다들 여기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사람들도 고린도 전후서 편지를 받는 사람들 다 아기가 좋다고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 밀어내는 거예요. 입술로는 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얘기하면서도 행동이 성장하길 바라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 마치 그 오전에 우리 말씀 나눴던 것처럼 베드로가 아 제가 주는 그리스도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 나서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건 제가 맡겠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꾸짖잖아요. 그게 옳은 일이라고 본인은 믿고서 그 신념으로 행동을 했는데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사탄만 진짜 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그 사탄이랑 동일하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해서. 근데 그런 일들은 우리 같은 교회,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너무 많이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분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 아기들이 벌이는 일들이 많다. 그러면 교회의 어른들이 이걸 보고 아, 이건 아기들의 일이니까 이걸 좀 질서 있게 만들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영적으로 성장한 어른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실제로 밖에 사회에 많은 단체들에 아이들만 모아만 놓으면 어떻겠어요? 아이들만. 난리가 나겠죠. 질서가 없고. 아니면 아이들 사이에서 질서를 만들겠죠. 소위 말해 뭐 학교에 좀 불량스러운 아이들이 좀 권력을 잡는다든가 이런 일도 아이들 사이에서 보이잖아요. 어른이 없으면 이런 일들이 보일 거예요. 분명히 아이들에. 그 사이에 어른들이 이걸 바르게 훈계하고 바르게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질서를 바로 잡아나가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을 지도자나 이렇게 리더를 세워가지고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자들을 먼저 맨 먼저 사도로 세워가지고 교회 질서를 쭉 잡아놓은 거잖아요. 그걸 보여주는데 유대인들의 상태는 그런 상태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너희가 이제부터 이제 죽은 행위들 이런 데서 오는 이런 해계는 더 이상 해면 안 된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자,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예수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이게 이제 구원받는 데 필요한 건데 이런 것에서는 이제 좀 벗어나자. 구원이 매우 중요한 거 맞아요. 맞습니까? 맞아요. 구원. 구원은 지옥의 형벌과 천국의 이 어마어마한 것을 이 가운데는 없으니까요. 회색지대는 없으니까 이 어마어마한 걸 나누는 게 바로 구원이기 때문에 구원이 매우 중요한 게 맞아요. 근데 성경이 계속 구원에서 머물고 있냐? 그렇지 않잖아요. 사도 바울의 14개의 서신서를 다 가서 들여다보면은 너희가 구원받은 데서 머물고 구원의 간증을 온 세계에 알려라 이런 건 없어요. 구원받았으면 반드시 성장해서 너희와 같은 동일한 믿음의 사람들을 계속 유산으로 남기고 성장하고 교회를 세우고 건강하게 이렇게 얘기하지 계속 구원 간증에서 돌아다니는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성경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어야지만 바로 반드시 올바르게 구원 받는 게 많은데 이걸 도대체 언제까지 할 거라는 거죠. 이건 인간이 엄마 뱃속 양수에서 탁 태어나는 하루가 있으면 태어나는 거잖아요. 태어난 날이 있으면 그 뒤로는 자라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똑같다는 거예요. 태어나는데 근데 이제 인간 육체랑 다른 게 영적으로 태어나서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섭취하고 하기를 멀리하면 그 상태로 평생 간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런 데서는 좀 벗어나야 된다. 침례들에 관한 교회. 너희가 지금 침례제 요한으로부터 도대체 이 침례를 왜 받았냐. 회개의 침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뒤에 그 고백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었고 부활할 것입니다 하고 하는 이 침례를 도대체 왜 받은 건지 침례의 의미를 모른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럼 제가 침례 그 모형을 잘 설명해 놨다 그랬잖아요. 저번에 그림을 보여주면서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잠겨서 죽는 것, 그 다음에 묻히는 것, 그 다음에 부활하는 게 보이는 게 바로 침례 시청각적인 교육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두 가지 규례 중에 명령이죠. 완전히 신약교회에 남겨주신 율법과도 같은 명령 두 가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는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왜 하는지 의미를 모르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안수하는 것. 유대인들의 이 안수는 얼마나 밀접합니까? 자신들의 죄를 염소나 양에게 전가해가지고 죄를 없애버리는 이런 성막에서 보였던 것도 안수를 통해서 했고 특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병자를 낫게 했다든가 아니 어떤 사람을 임명할 때 이렇게 했다든가 이런 모든 안수에 대한 것들을 밀접하게 가지고 있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잖아요. 이 사람들만큼 직접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그런 행적들을 눈으로 보고 이런 것들 기록으로 가지고 있는 민족이 어디 있어요? 그럼 너희가 누구보다도 이 안수를 많이 알고 이 안수의 의미를 알 텐데 지금 교회 시대는 우리가 안수를 합니까? 지금 병 고친다는 사람들 맨날 안수하고 그러는데 성경적이지 못하다고 우린 믿잖아요. 이 시대는 그런 시대도 아니고 지금은 사람을 임명해도 성경처럼 안수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목사 안수를 해도 안수는 자체가 성경적으로는 그냥 안수 자체가 그냥 손을 얹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손을 얹는 겁니다. 지금은 사람을 임명해도 그냥 임명식하고 임명한다고 발표하고 해도 되는 그런 시대예요. 꼭 이렇게 안수를 해도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이게 걸려 넘어지는 거죠. 왜 이 안수가 이렇게 중요한 건데 왜 이걸 꼭 안 하고 넘어가냐. 이런 문제가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는 게 강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못 놓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율법의 끝마침은 마침이 됐다. 교회는 더 이상 이런 것과 상관이 없이도 만약 우리 같으면 우리 같은 교회면은 지금 21세 교회는 굳이 이렇게 안수를 안 해도 물론 안수를 하긴 합니다. 목사 안수 때 안수를 안 해도 제가 뭐 집사진들을 세울 때도 안수 안 해요.
우리 교회 1년 동안 섬길 집사 가정들입니다. 이렇게 그냥 소개하고 말지.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꼭 안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교회 우리 유대인들의 전통인데 이걸 빼먹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도행전 15장 같은데 예루살렘 회의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이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버릴 수 있냐. 다 버려도 우리가 할래? 이거 어떻게 버릴 수 있냐. 이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런 죽은 행위로부터 우리가 완전함으로 나아가자. 지금 사도바울이 계속 요구하는 게 이겁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 죽은 자들이 정말 부활할까 안 할까. 이건 논할 가치가 없죠. 근데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은 고린도 교회조차도 이 문제로 시끄러웠고 부활이 정말 없는 거 아니까. 지나간 거 아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도 예수님이 이미 다녀간 거 아니까. 교회인데도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런 것들의 교리를 확실히 정립해놨어. 아직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고 올 때가 다 된 마지막 날들인 건 맞다. 그러니까 그분의 오는 것을 소망해야 되는 게 교회의 가장 큰 소망이다. 그래서 부활은 반드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이게 부활이고 휴거가 그 다음에 반드시 순서는 부활이 먼저 일어나고 휴거가 일어나는 게 그게 눈 깜짝할 사이지만 순서는 반드시 존재한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의심에 찬 논쟁을 가져오고 이게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부활을 믿어요. 전통적으로 자기 DNA 속에 그런 게 있는지 몰라도 부활을 믿기 때문에 예루살렘 동쪽에 그 문쪽 안쪽에 있는 땅이 제일 비싸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들이 믿는 메시아가 예수님이 아니라고 믿어도 장차 이스라엘에 도래할 메시아가 오실 때는 그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일어난다라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땅이 제일 비싸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보통 황금돔을 바라보는 올리브산에서 황금돔을 바라봐서 이 기념사진 찍는 그 방향 그 거기가 동쪽문인데 거기 땅이 가장 비싸다고 얘기해요. 그 안에 잔뜩 믿든 안 믿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다 무덤을 잔뜩 만들어놨어요. 실제로 메시아가 오면 거긴 사람들이 가장 먼저 일어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믿음이 얼마나 이 죽은 행위들에 대한 믿음이에요. 믿음 없이 그냥 무덤만 묻혀놓고 자기들의 메시아가 오면 그냥 자연스럽게 구원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 무덤 자체가. 우리가 성경 기록대로 믿으면 어때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오히려 죽은 자들 오히려 큰 흰 왕자 심판으로 부활할 사람들이에요. 믿지 않고도 죽게. 그리고 대부분의 지금 이스라엘에 태어난 지금 역사 2000년 안에 이스라엘 안에 심지어 유대인이라고 하더라도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잖아요. 손가락 꼽을 만한 역사적으로 그런 사람들 외에는 초대교회 유대인들 제외하고는 거의 다 불신자로 죽었기 때문에 의의 부활로 나온 사람은 거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헛된 것을 믿고 있는지. 그 다음에 영원한 심판 이런 기초를 다시 놓지 말라. 영원한 심판이 진짜 있을까? 교회는 어디로 심판받는다 그래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공중에서 먼저 받아요.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심판. 이것은 환란을 통과한 자들이 받는 심판. 그래서 환란을 통과해서 양으로 해서 천년 왕국에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못 들어갈 것인가. 이것을 심판하는 게 바로 이스라엘에 내려오셔서 이스라엘에서 심판하는 게 바로 양과 염소의 심판. 그 다음에 또 천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직접 이 지구를 통치하시고 천년 왕국을 마무리하고 이제는 지구와 온 우주, 이 첫째 지구와 첫째 우주를 마무리하기 그 시점에서 모든 걸 다 없애시고 죄인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심판하시는 게 큰 힘 왕자 심판. 다 심판석이 다르고 장소와 시간도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심판이 있냐 없냐 이런 걸 논할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이런 것들에 대한 기초 지식이 너무 없다는 거죠. 오히려 이제는 이방인 교회들에게 배워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봤을 때는 자기 동족이기도 하고 유대인들은 이런 지식을 먼저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참 한심한 거죠. 자기 히브리 민족들에게.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런 자세 매우 좋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교회가 잘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교회가 쇠락할 수 있는 거예요. 늘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자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가 교회 생활, 믿음 생활도 해나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히브리 편지를 받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 기초 원리들을 한다는 게 아니라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게 우리에게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구하고 이런 걸로 나아가야지 기초 원리들에서 머물고 이러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받는 사람이. 자 4절에 이는 왜냐하면 이런 이유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며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 만일 떨어져 나가면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니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고 공개적으로 그분을 모욕하느니라. 이게 이제 4절부터 6절에 문제 9절이 됩니다. 떨어져 나가고 이런 단어가 등장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단어들을 사실 가장 문제가 뭐냐면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 성도나 아니면 교인이나 아니면 신자들을
멍에를 씌우게 하는 그 뭐 설교자든 그게 목사든 가짜 목사든 간에 이런 사람들이 더 큰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서 지금 아 이거 봐라 떨어져 나간다고 하지 않냐. 대표적인 교단이 바로 감리교였어요. 감리교. 장로교는 그래도 예종론이 워낙에 센 교리고 자기네 핵심 교리이기 때문에 선택받은 자는 절대로 구원 잃어버린다는 이런 교리 자체가 없었어요. 중세도. 근데 감리교는 떨어져 나간다. 왜냐면 로마 카톨릭도 이런 것들 밀었거든요. 거기서 떨어져 나와서 개신교가 된 감리교도 우린 이 땅에서 완벽함을 이룰 수 있다고 그래서 감리교에서 나오는 게 행위구원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성경적이지 못하는 그런 교리들이 나왔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 닮아서 어떻게든 열심히 하면은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감리교 교리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구절이 등장하면 감리교는 떨어져 나 왜냐면 행위가 없고 죽은 행위들이 나온다 그러면 취소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제 감리교 주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비성경적인 교리를 믿지 않는데 이런 구절을 가지고 나와서 특히나 또 누가 좋아하겠어요? 많은 이단들이 또 이렇게 성도들을 주락펴락해야 되는 그런 뭐 토종 사이비들, 토종 이단들 요새 뭐 이단들이 시끄러운 것 같아요. 대한민국도 아주 뭐 이렇게 잠시만 얘기 들어봐도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들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이렇게 청년들까지 그렇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그렇게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성경을 너무 몰라서 그래요. 여기 지금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사도 바울이 책망했지만 성경을 모르면은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이단에 빠지고 성경을 모르면은 배교하게 되고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편지도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 조심하라라고 경고를 주는 겁니다. 강한 경고를. 자.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들을 맛본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성령님께 참여한 사람들인데 히브리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원이 취소되는 그런 것을 주장하는 편지가 아니라 히브리서는 오히려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받는다는 것을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편지예요. 제가 한 절 한 구절 영원한 구원에서 이건 뭐 구원의 영원한 안전보장 같은 설교에서도 다 얘기했던 건데 반복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9절에 지난 시간에도 했던 것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5장 9절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 제가 그래서 이 성경을 만든 저자가 된 것처럼 자신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될 수 있다. 영원한 구원이라고 얘기하면 이 단어 영원이란 단어 안에 벌써 선물로 주신 건데 주셨다가 이건 받아라 영원한 거야 아니 다시 줘 끊겼다가 다시 영원한 거야. 너가 다시 믿음을 찾으면 다시 주고. 영원한 거야. 근데 너가 믿음을 불신하면 다시 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 자체가 단어 자체에서 다 이미 설명했죠. 영원한 구원. 이 구절만 그런 게 아니라 7장 25절 가볼게요. 7장 25절 가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하나님 아버지도 아들 하나님도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믿는 자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 오는 자들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오는 자들을 구원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도 계속 주장하는 게 끝까지 하는 겁니다. 중간에 끊어졌다 너희들이 한번 맛봤는데 떨어져 나가면 다시 되돌려 받았다가 또 믿음을 다시 찾으면 또 끝까지 줄게 이런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9장 12절도 한번 가보세요. 9장 12절. 히브리서 안에서만 찾아도 이래요.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에 의거하여 예수님의 피에 의거하여 한 번 들이시면 돼요. 예수님은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해 우리는 히브리 편지를 받는 구원받은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 영원한 구속 여기도 영원한 구속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구속이라는 말은 노예시장에 누가 팔려 나왔어요. 그러면 값을 치르고 이 노예를 산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사주셨다는 거예요. 세상과 마귀와 죄의 노예가 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믿는 자들을 사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영원한 구속이라고 얘기합니다. 샀는데 얘가 말을 안 듣네? 버려야지. 또 말을 좀 듣는 것 같네? 또 사야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 영원한 구속은 이런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5절도 똑같은 얘기예요. 이런 까닭, 9장 15절. 이런 까닭으로 그분은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이시니 이것은 첫 상속 언약 아래 있던 범법자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영원한 상속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겠다고 한 약속,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께 받은 이 모든 우주를 누릴 수 있는 이 상속 유업에 대한 이 상속을 너희도 동일하게, 너희도 아바 아버지 부르는 존재 아니냐, 너희도 동일하게 받게 하겠다. 여기 영원한 상속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영원한 구원, 영원한 구속, 영원한 상속. 이게 중간에 끊기면 영원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죠. 이터널은 말 그대로 영원한 거예요. 끊어졌다 하는 게 아니라. 자,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만약에 우리가 그 예를 통해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이해할 것 같으면, 하나님은 자기 원래 약속이 히브리서 이제 후반부에 나오지만 약속은 자기보다 더 강한 사람을 두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약속이 효력이 있고 이걸 안 지켰을 때 내가 죽거나 이 나보다 강한 자에게 내가 죽어도 할 말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을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약속하셨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두고 약속하실 수는 없으니까, 아브라함은 인간에 불과하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두고서 짐승을 찢으라고 얘기해요. 반쪽을 다 쪼개놔서 아브라함을 잠을 취하게 하신 다음에 반쪽을 찌개 놓고 하나님의 불이 그 가운데를 지나가세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내가 너와 함께한 약속, 너의 씨가 하늘의 별들만큼 많아지겠다고 한 이 약속, 이 보상의 약속이거든요. 이 보상의 약속을 만약에 내가 안 지키면은 나 하나님이 이렇게 찢어지겠다고 한 약속을 스스로 이렇게 하고 계세요. 만약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하셨다면은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이 영원한 구원, 영원한 구속, 영원한 상속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이 만약에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뒤집어질 거라면은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됐다는 거예요.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했는데 떠나시면은 거짓말쟁이잖아요. 그런 일은 성경이 지금 얘기하지 않는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요한일서 네. 5장 10절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그 증언을 가지고 있고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맹세하셨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나니, 믿는 사람들도 이런 걸 거부하게 되면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이걸 자꾸 거부하면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언을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야 자기들이 정당성 입증을 하려고 그렇게 만드는 거고, 우리에게는 그 증언이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그 인격체인 예수님이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2000년 전에 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말씀하신 그분, 부활하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승천하셔서 앉으신 그분이 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증언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약속을 했다. 나 하나님이. 그 얘기를 지금 성경을 통해서 얘기해요. 히브리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히브리서 말씀이 만약에 히브리서만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면은 제가 요한복음 5장 24절도 예, 말씀해 드릴게요.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존한 생명이 있고 이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앞으로도,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느니라. 끝난 거예요. 완료로. 그러니까 전에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이 이거를 성경을 번역을 고쳐달라고,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가 아니라 옮겨질 것이다라고 미래형을 해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왜냐? 자기네 교리를 확립하기 위해서.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믿는 즉시 옮겨지기 때문에. 믿는 즉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을 번역해달라고 해줄 수가 없는 거죠. 킹 제임스 성경이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요한복음 10장에 동일한, 아까 그 히브리서 말씀 전 동일한 이런 얘기를 해주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여기도 영원한 생명이라고 나옵니다. 그들이 생명을 받는 자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버리실, 저 결제 안 버리신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안에서 하나님 손아귀에서 누가 빼가요? 사탄도 못 빼가요. 사탄이 못 뺏어가는데 우리 힘으로 이 손아귀를 벌리고 우리가 스스로 나올 수가 있다고 얘기할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지 않는 하나는.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시며 아무도 예수님 손아귀에서도 못 뺏고 내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게 구원의 안전보장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확실하게 받는 게 중요한 거지 구원을 받았다가 잃었다가 떨어져 나가면 오히려 솔로몬같이 대표적으로 구약의 배교의 인물을 우리는 솔로몬으로 들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그 선물을 받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안에 잔뜩 그냥 각종 우상들의 신전을 지어놓고 천명의 첩을 자기 아내를 둬서 그렇게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런데도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아이러니하게 참 이게 아이러니하지만 구원 받은 사람도 저렇게 될 수 있다. 물론 솔로몬이 죽기 전에 회개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해가지고 나중에 전도서와 이런 말씀을 기록해주고 죽었어요. 그럼에도 후손들이 봤을 땐 솔로몬을 높인 사람은 없어요. 우리 복음서에 봐도 솔로몬 높인 사람 있나요? 오히려 예수님 와서 솔로몬은 저 들에 핀 백합만도 못하다. 자기 영광을 저렇게 높였는데도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솔로몬보다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을 으뜸으로 쳤죠. 그죠? 다윗의 그 왕권을 고스란히 물려받아서 이스라엘의 최고 전성기를 누렸던 게 바로 솔로몬 왕인데 이러한 죄로 인해서 믿는 사람이고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려주신 왕위를 차지했던 그런 사람인데 이런 것들을 내팽개치고 이방 우상 숭배를 했던 이 죄로 이스라엘이 분열되는 그 아픔을 솔로몬 바로 뒤에 아들 후손 때부터 바로 겪게 되는 게 바로 솔로몬의 어떻게 보면 참 버리면 버리라고 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 다 같이 받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지 이걸 줬다 뺏었다 줬다 뺏었다 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볼게요. 로마서 8장 28절에 이 유명한 이 구절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유명한 구절이죠. 이게 킹제임스 성경만 합력으로 돼 있어요. 개역 성경도 합력으로 돼 있는데 영어에서는 합력이라는 뜻이 안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투게더라는 단어, 이런 단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로마서 28장은 이렇게 유명한데 왜 합력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킹제임스만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39절에 38절과 39절에 어떻게 끝나냐면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력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심지어 사탄도 천사들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 안에 들어가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그 구원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35절 동일한 얘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겠느냐. 그러니까 한번 주신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속 영원한 상속은 떼어낼 수 없는 거야. 하나님도 결코 떠나지 않으시겠다는데 누가 이걸 벗어나요? 우리 스스로도 못 벗어나고. 근데 마치 히브리서 6장을 읽으면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떨어져 나가면 무섭죠 또. 내가 힘이 셀까요? 하나님 보다? 내가 마귀에 속아서 마귀가 이걸 하나님 손아귀에서 뺏어낼 수 있을까요? 못해요. 창조물은 이게 불가능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래서 히브리서는 구원의 초점을 맞춘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구원의 초점을 맞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떨어져 나가서 내가 손실을 받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화. 그럼 성화랑 연결되는 게 뭐가 있어요? 보상. 제가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이런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민수기에 등장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다가 실패했잖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다 죽임을 당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첫 세대들은 이게 구원에 거의 구원받을 뻔했는데 다 구원 못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주석서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과거 주석서의 해석이 대부분에 그랬어요. 가나안 땅을 마치 천국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천국에 다다르지 못한 실패한 광야의 민족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이집트를 탈출한 게 구원이라 그랬어요. 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 보상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과 보상을 이걸 나눠서 구분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이해하지 못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구원에다 초점 맞추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게 천국에 못 들어간 거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들어갔다면은 거기 누가 속해 있어요? 모세랑 아론과 미리암 같은 하나님의 대언자들도 못 들어갔어요. 다 구원 못 받은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모세가 구원 못 받았다면은 이 세상에 태어난 뭐 400억이고 500억이 사람들이 구원 받을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모세가 구원 못 받았다면. 그러니까 이거를 구원에다 초점 맞추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다 받았어요. 그 200만, 300만 되는 이스라엘은 아예 그냥 민족이 다 구원을 받아버렸어요. 이런 민족은 없죠, 세상에. 유일한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 근데 이 민족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보상, 누리고자 하는 그 땅을 상속 못 받은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있으면 이것은 예수님이 복음서에 와서도 얘기하신 열매를 맺지 않은 것은 내가 미워하는 일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4절에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 하늘의 선물 자체가 예수님이 주신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 뭐예요? 구원 받으면 방언이에요? 은사예요? 아니에요. 가장 좋은 선물은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했을 때 사람들이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라.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2장에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할 거라고 백성들이 질문했을 때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그들이 그 앞에서 설교를 듣고 있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심이 찔리고 막 성령님이 막 찔러대니까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지 그럼 구원받는 것이냐 라고 얘기했을 때 38절에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먼저 하나님께 돌이켜라, 하나님께 턴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아서 믿어서 침례를 받게 되면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된다. 그러면 너희가 그 이후에 성령님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성령님의 선물이 아니라 성령님 자체가 선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신약 성도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선물인 성령님이 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 선물을 지금 히브리서 6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하늘의 선물을 맛본 자들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어떤 신학자는 또 얘기하더라고요. 여기 맛보기만 했지 정말 먹은 건 아니다. 그래서 거의 구원에 다다랐는데 구원 받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주석서를 읽어보면 얼마나 가시들이 많습니까. 이사를 배워내야 되는데 교리들이 이렇게 다 중구난방이고. 여기 맛본 자들 한번 제가 히브리서 2장 9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맛보다는 표현을 이렇게 썼어요. 오히려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가지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을 보느라 부활승천하시는데 이런 관을 쓰셨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이렇게 되신 것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 죽음, 부활을 당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해 대신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맛만 보셨나요? 죽으셨나요? 죽으셨죠. 그 성경은 맛봤다 이렇게 표현한다면 그 십자가에서 지옥의 형벌까지 다 당하셨어요. 그 지옥의 형벌을 일부 이 땅에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 드러내 주신 게 계시록에 등장하는 희한한 존재들이 막 땅 위에서 올라오 땅 밑에서 올라오고 기근과 이 모든 것 불과 유황의 심판 이런 것들을 맛보기로 보여주는 게 지옥의 형벌을 끌어올린 게 제 계시록 일부 등장하는 거예요. 지옥은 더 끔찍하다는 거예요. 그걸 다 십자가에서 당하신 거예요. 맛만 보셨나요? 실제로 죽음도 당하시고 내려갔다 승천하셨잖아요. 그걸 맛봤다라고 성경이 표현해요. 오늘 히브리서 6장에도 뭐라고 해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들을 맛본 자, 성령님께 참여한 자, 구원받은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구원이 취소될 수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뭐가 펼쳐져요? 그러니까 기초 원리들에서 떠나라는 얘기가 앞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도래해가지고 공중에서 일단 교회를 만나시고 그 이후로 7년 동안 이 땅에 극심한 환란이 있고 환란 뒤에는 또 양과 염소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믿는 이방인들을 끌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시면은 교회와 함께 이 천년왕국을 통치하시고 이런 것들을 설명했을 때 이런 것들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성장한 사람들이 소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막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앞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공중에 강림하시고 땅에서 이렇게 펼쳐진 천년왕국 설명해봐야 이게 무슨 내용인가 소화를 못 시킨다는 거죠. 천년왕국 뒤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우주, 지금 우리가 사는 첫째 지구는 조그매요. 앞으로 지구가 동일하게 조그마하다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철저하게 두 번째는 다 좋은 게 온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어마어마하게 큰 지구가 올 수도 있다. 두 번째 지구도 작게 만들려고 하지 않으셨거든요. 첫 번째 지구만 겸손하게 지구를 만드시고 지구의 주인은 이스라엘, 우주의 주인은 교회. 이런 것들을 다 펼쳐서 얘기를 다 계시록에 해주셨는데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면 그래도 말씀의 성장,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지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아 내가 아직은 어린가 보다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시려면 아 말씀을 좀 더 이해하고 말씀을 좀 더 상고하고 묵상하고 해야겠구나, 배워야겠구나, 공부해야겠구나, 그래서 그런 작정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자, 만일 떨어져 나가면 이거를 그리스도 심판석하고 한번 연결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이걸 히브리서 편지라고, 히브리인들에게 쓴 편지라고 얘기하니까 이거는 교회 시대를 뛰어넘어서 마지막 환란 때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편지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천재라고 불리는 러크먼 박사가 있어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편지는 철저하게 교회가 먼저 받았어요, 다. 그래서 히브리서 마지막에 사도 바울의 편지라는 입증에 이렇게 씁니다. 출신에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탈리아에서 써서 디모데편에 보내다. 모든 출신, 사도 바울의 편지에는 다 출신이 붙어요. 베드로 전서에는 이런 게 없어요. 야고보서에도 없고. 바울의 편지에만 이런 출신들이 붙어요. 그리고 이런 출신은 킹제임스 성경에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사랑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히브리서를, 그래서 바울의 편지 기록자가 누군지 모른다라고 얘기하죠. 제가 히브리서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왜냐? 이것을 바울의 편지라고 모르게 만드는 게 목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심지어 로마 카톨릭에 자기들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사본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 바티칸 사본에서는 히브리서가 없는 거예요. 왜냐? 히브리서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라는 교리도 너무 많고, 예수님은 단 한 번, 영원 무궁토로 한 번 피를 흘리시면 끝나는 거다. 이런 교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은 매주 피를 흘리셔야 되거든요. 매주. 매주 빵과 포도주에다가 매주 축사를 해가지고 이거를 사람들이 먹게 만드는 게 그게 미사고 그들의 예배인데, 이걸 하려면 히브리서는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본에서 이걸 다 없애버린 거예요. 로마 카톨릭은. 지금도 없습니다. 이 시간에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만일 떨어져 나가면 이런 일들은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내가 선한 목자고 포도나무 얘기하실 때 그런 얘기 하셨죠. 만일 가지가 쓸모가 없으면 예수님이 잘라낸다. 열매 많이 맺는 가지들은 더 키우고, 우리가 실제로 농사는 잘 몰라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열매 가지치기 많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열매를 더 달게 만들고 열매를 더 풍성하게 맺기 위해서, 양분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가지를 잘라내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들은 잘라내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잘라낸다고 하니까 요한복음 10장도 야 이거 봐라 지옥 보내는 거다, 구원 취소되는 거다 이렇게 주장해요. 구원은 제가 아까 구절도 쭉 얘기하면서 성경 전체가 이 구절을, 이 구원을 이렇게 전시대를 통해서 구원받으면 모든 성도들은 한 번 구원받으면 끝이다,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이렇게 모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마치 이런 구절들, 떨어져 나가면, 잘려 나가면, 이런 게 등장하면 이제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겁을 준다는 거죠. 더 많은 열매, 만약에 A라는 성도와 B라는 성도가 있어요. A라는 성도는 열매를 많이 맺어, 섬기는 걸 잘해요. 교회도 세우려고 많이 하고, B라는 성도는 도저히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도 게을르고 알고자 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A라는 성도를 더 키워주신다는 거예요. 이 성도에게 더 많은 보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 말씀드렸다면 B가 받을 보상까지도 뺏어서 A라는 성도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A라는 성도는, 성도의 신분은 없어지진 않아요. 다만 B라는 성도에게, 아니 A라는 성도에게 B의 보상까지도 넘어가게 된다는 이런 얘기를 예수님 비유의 말씀으로 주시면서, 많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능력들, 달란트들, 사람 각 개인마다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 게으른 종, 무익한 종, 사악한 종이라고 예수님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특히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 얘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한 가지는 잘려서 차라리 불로 쓰는 게 낫지 않냐. 너희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금 땔감으로 쓰지 않냐, 그렇게. 너무 쉬운 표현으로 그렇게 설명하시면서, 그리스도 심판서 가면은 성막에서 불을 떼서 이 짐승을 태웠던 것처럼 항상 예수님의 심판은 다 불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특히나 교회가 받는 그리스도 심판서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과 1대1로 서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텔레비전, 비전을 보면서 나의 과거 행적들, 구원 이후에 내가 했던 행적들을 예수님과 함께 보면서 그리스도 심판서 앞에서 예수님이 태우는 불에 다 태우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내가 열매 맺지 못한 이런 썩은 가지들, 열매 맺지 못한 썩은 열매들, 이걸 다 올려놓으면 다 태워버려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태우다 정말 남는 게 없으면 맨몸뚱이만 남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너희가 겨우 구원 받으면 이건 비참한 거고 정말 창피한 일이라고 얘기한 거죠. 예수님 앞에 가면 진짜 죽은 자처럼, 예, 그런 책망을 듣게 될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보상을 줄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히브리서의 얘기를 동일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만일 떨어져 나가면은, 오히려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구원 취소를 주장하는 그런 구원 교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구원 취소당했다가, 어떤 분은 막 이런 간증해요. 아침에 제가 구원 취소당했는데 기도를 2시간 하고 났더니 다시 구원 받았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비성경적인 이런 간증들을 늘어놓고 있더라고요. 여기 히브리서 6장은 오히려 뭘 얘기해요? 만일 진짜 떨어져 나갔다면은 다시는 구원 못 받는다라고 얘기해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지금 사도 바울이. 만일 떨어져 나가면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차라리 떨어져 나갔다 그러고 만약 이런 교리가 진짜 있다면은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 어차피 무슨 짓을 해도 지옥에 가니까. 그러니까 구원 취소를 주장하는 교회들은 교회 묶어놓기 위해서 아니면 뭐 자기 목사의 말을 듣기 위해서 아니면 율법적으로 강하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이런 구절을 통해서 취소되면은 다시 구원받고 회개하세요. 다시 구원받고 그게 가능하다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성경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해요. 진짜 떨어져 나갔다면은. 근데 성경은 다른 구절과 함께 그래서 균형적으로 제가 보라고 말씀드린 게 성경은 절대로 한 번 구원받으면 구원이 취소되는 일은 없다라고 얘기해요. 다만 취소되는 게 뭐가 있냐? 보상이라는 거예요. 보상. 그래서 이 성장과 우리의 성장과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쓰러졌나. 성장과 보상에서 실패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고 했어요. 다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교회도 동일한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이 나쁜 본보기로 따라가지 말라고 교회에게 계속 이 책망을 주는 겁니다. 권면을 하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어요. 만일 떨어져 나가면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를 구원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해서 구원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오히려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은. 그러니까 이런 일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없는 일이란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고 죄인들은요. 이게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이 만약에 취소된 사람들이라면은 구원이 취소된 사람들은 새로이 못 박는 일은 없어요. 매일 못 박고 있기 때문에 매일 죽이잖아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 못 박고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이 십자가에 구원 취소됐으니까 다시 못 박는다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구원이 필요한 자들, 구원을 받은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기 때문에 그분을 모욕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게 만드는 그 일이기 때문에 지금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은 너희들은 이미 지식의 해박함을 가지고 있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도대체가 이 갓난아기 상태가 말이 되냐. 이런 상태라면 너희가 받을 보상이었고 마귀가 툭 치면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는요. 배교가 많이 생기는 시대예요. 배교라는 말뜻 자체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원래 그 자리 그대로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솔로몬 같은 그런 모습, 그런 열매. 빌리 그리아메라고 하는 우리 침례교에서 걸출한 목사가 나왔었죠. 과거에. 그 목사가 말년에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막 그러고 돌아다녔어요. 그 목사가. 우리나라에서도 100만 명씩 모여가지고 설교를 했던 킹제임스 성경을 들고서 했던 침례교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믿음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구원받으신 분이라고 해도 그런 열매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마지막 시대에는 이러한 배교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난 뒤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더 조심해야 되고 또 이 믿음의 길에서 문만 좁은 게 아니에요. 길도 좁다고 얘기했어요. 내가 성장하는 예수님께 가는 길 자체도 좁다고 그랬어요. 왜 그게 좁은 길이 됐는지가 여기 동일하게 성경의 교리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보상, 성장. 그래서 오늘은 여기 6절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7절부터 해서 20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